예,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마켓 주민 시간인데요.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들이 뜨겁고요. 이게 이제 작업장에서 공장 라인 가면 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관련된 기업 티라유텍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모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화진 과장님, 네.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도입할 수 있다. 뭐 사실 한다는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런 네. 기사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삼성이 쏘아 올린 공이 로봇 관련주를 뜨겁게 달구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뭐고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있는 배경은 또 뭡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무인 로봇 같은 경우 원래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라고 해서 이제 사이맥스가 이제 하고 있었고 네.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MR이라고 해서 이제 오토매틱 모바일 로봇 특히 이제 AGV가 있고 AMR 로봇이 있는데 이제 AMR 로봇이 지금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라인 쪽에는 워낙 이제 무인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물류 로봇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경쟁사인 이제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SK온 쪽에서 400억 수준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티라유텍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이런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로봇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시장을 빠르게 좀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미로서 좀 확대 해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라유텍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리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티라유텍은 2006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예. 201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티라 로보틱스라는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태양광, 바이오, 화학, 자동차 부품 다양한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대면 무인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 반송 제어 소프트웨어, 물류 로봇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무인 자동화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을 개발 공급 중에 있고요. 공급망 다변화, 제조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주로 여긴 그러니까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쪽입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강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고도화된 SCM, MES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물류 로봇, 그리고 산업용 IoT 디바이스를 결합한 무인 자동화 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현재 공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자동 주행 로봇 사업을 분할해서 티라 로보티스라는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티라봇 시리즈를 현재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말고도 정밀 소재, 바이오 등의 산업으로도 응용 분야를 확대 중에 있고 자동 SCM 솔루션이라는 것은 기업의 공급체인 전체에 대해서 부품, 기자재, 원료, 구매, 조달, 제조, 보관, 유통, 뭐 판매, 제어 흐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티라유텍은 제조 분야의 핵심 영역인 수요 예측, 판매 운영 계획, 통합 공급 계획, 뭐 다양한 이제 주요 영역별로 구분한 SCM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이나 어떤 설비를 막 한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 관리나 뭐 이런 물류 관리나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진 과장님, 티라유텍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나오는데 2차 전지 스마트 공장을 북미 조지아주 쪽에 이것도 그러면 이제 셀사하고 이제 협력해서 한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LG 엔솔이나 이제 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내년 24년과 25년에 본격적으로 완공이 돼서 그렇죠. 증설 모멘텀이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로보틱스도 이미 SK1에서 이제 400억에 대한 수주 물량을 받았었고 결국에는 LG 엔솔, 삼성 SDI 이제 조지아주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유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티라유텍이 아니라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가 이제 AMR 로봇을 본격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물론 수주 잔고가 뭐 20억에서 이제 하반기에 100억 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작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시장 자체가 티라유텍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비중이 한 27%가 되고요. 이제 2차 전지가 한 23%, 24% 비중인데 여기서 아마 2차 전지 쪽에 대한 확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주가가 왜 이렇게 12%나 빠지고 있냐 그러실 텐데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권리락이 있고 좀 변동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실적일 텐데 실적은 좀 의미 있게 좀 나옵니까? 과장님? 네.
일단은 뭐 2분기 때는 이제 흑자 이제 전환을 했었고. 그 말은 그동안은 적자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사실 뭐 그렇게 매출이 끈다고 확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아닙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기억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도 아까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 패키징 라인 쪽에 무인 설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T로보틱스, V원텍, 티라유텍 대부분 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AMR 로봇에 대한 시장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좋아지고 만약에 2차 전지도 본격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MR 로봇 자체가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AGV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택배사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대당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인데 AMR 로봇은 대략 4,000만에서 6,000만 비용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로봇 서비스 특히 라스 RAS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장 오더에 대한 물량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님 특허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주가는 아까 얘기한 무상증자 얘기 갈 텐데요. 특허 봐주세요. 네, 12년부터 출원을 했고요. 네. 총 17건 검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특허 출원 건수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출원된 건수는 대부분 전기통신 기술,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뭐 두 건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2020년도 출원돼서 2021년도에 등록된 특허로서 조업 데이터를 기초로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전력 사용량, 뭐 품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서 좀 더 이제 그 조업 패턴을 예측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특허고요. 그 다음 특허는 이제 2020년도 출원돼서 2022년에 등록된 특허인데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특허입니다. GUI를 이용을 해가지고 편하게 작업자가 알고리즘을 이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전문가가 이제 필요 없이 좀 약간 편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 품질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돼서 이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상당히 이제 많은 특허 출원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이 절반 이상으로 현재 선도 국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를 반영하듯이 락켓 오토메이션이 1,24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무상증자를 지난번에 200%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이 추가 상장이 4일이면 어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량 부담이 있으니까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건데요. 자사주 소각도 하고 나름 이제 또 주주환원 정책도 하는데 증자 관련된 이야기 또 주가 판단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네, 뭐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뭐 티레텍뿐만 아니라 티로보틱스도 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물론 이번에 자사주 소각도 했고 무상증자들 하다 보니까 그런 주주 가치 재고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은 다시는 티레텍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략 한 500억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신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에 대응 측면에서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한 10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이제 쌓인다는 측면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쌓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2025년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가장 많은 수주가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런 수주 잔고를 계속 확인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고 좀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이야 뭐 200% 무증을 받았으니까 한 주가 지금 두 주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떨어져도 다 이제 평균 가격으로 희석이 될 텐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하면 사실은 주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주가 조정을 좀 보면서 네. 천천히 사셔도 되겠다. 네. 네. 섹터 자체는 관심 있는 분야이니까요. 그렇죠. 반도체랑 예. 2차 전지가 회복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네. 그런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 구축하고 있는 티라유텍을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뭐 거의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활력이 없습니다. 예,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